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실 덩어리로 드러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사업자 선정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사업자 재산정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5년 만에 택시 요금을 인상합니다. 내년부터 중형택시 기본 요금이 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릅니다. 광주에도 30층 넘는 건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방서 있는 사다리차는 20층에도 닿지 못합니다. 출소 이후에도 19년째 보안 관찰을 받았던 최연소 장기수, 강용주 씨가 감시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광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사과까지 했지만 사업자 정정 결과 발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정 발표를 미루기만 벌써 세 번째. 좌고우면 중인 광주시의 가장 큰 걱정은 피할 수 없게 된 앞으로의 후폭풍입니다. 일단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사업지구 두 곳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바뀝니다. 그러나 감사 뒤 열린 제안심사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 중 한 곳은 과잉감사라 한 곳만 교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한 곳만 교체할지 두 곳을 교체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교체할 경우 이의제기를 한 업체만 탈락해서 선정으로 바뀌게 돼 맞춤형 감사라는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이 업체의 부탁으로 감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설에도 힘이 실려 광주시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이런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곳을 다 교체할 경우에는 광주시가 제안심사위원회 의견을 배척하게 돼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업 지연과 차질을 부를 수 있어 자승자박에 빠지고만 광주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지 정무적 판단을 거듭하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구금고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돼 수사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가 심의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산구는 명단이 유출된 심사위원들을 모두 해촉하고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한 뒤 광주은행과 KB국민은행, 농협 등 3개 기관이 냈던 제안서를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 3곳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입장을 취합한 뒤 향후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5년 만에 택시 요금을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의 기본 요금이 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되고 운행에 따라 부과되는 거리 요금은 134m에 100원, 시간 요금은 32초당 100원이 가산됩니다. 또 모범 대형 택시는 기본 요금 3,900원에 156m 36초당 100원씩 오릅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인상안을 보고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상권에서 출발한 가운데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오늘 10도가 예상되고요. 내일과 모레 광주의 낮 기온은 13도 등으로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한파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출근길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에만 구름 조금 끼어 있는데요. 이 구름도 오전 중에 모두 걷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 표정 자체는 맑지만 미세먼지 농도 오후 들어 광주 전남 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하늘이 맑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겠고요.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에도 20층 혹은 30층 이상 되는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높은 곳에서 불이 났을 때인데요. 광주 지역 소방서에는 고층 건물 화재 진압용 고가 사다리가 한 대도 없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광주 북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저층엔 상가와 오피스텔, 그리고 고층엔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처 소방서에 고층 아파트 화재 진압용 소방사다리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안고 내려온다든지 뭐 마냥 불이 난다 해서 비상구라도 비상구 자체가 뭐 100% 안전하다고는 또 볼 수가 없는 거 하다 보니까
유사시 사람들을 외부로 구출하고 소방용수를 높이까지 쏠 수 있게 하는 고가 사다리차는 20층 높이까지 이를 수 없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 사다리차는 각 구에 한 대씩 있지만 이걸로는 15층 아파트 높이에서 최대로 잡아도 17층 높이까지만 펼 수 있습니다. 광주에는 20층 이상, 소방법에서 고층으로 분류하는 30층 이상 건물도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10개 단지 46개 동에 이르고 있고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고층 건물까지 더하면 5개 단지 34개 동 등 모두 80개 동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방 사다리차에 물길이 닿지 않는 30층 이상 아파트에서 불이 난다면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소방본부는 고가 사다리차가 능사는 아니라며 30층 이상 건물의 경우 피난 안전구역 등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7층까지는 사다리차를 활용해서 그런 소화활동을 하고 그 이상이 되는 건축물은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해서 화재 진압과 인명대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의 20층 이상 건물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70m 이상 고가 사다리차를 보유한 자치단체는 서울과 인천, 부산 등 6곳에 총 8대가 있습니다. 광주에도 고층 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층 건물용 고가 사다리 소방차 도입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19년 동안 법무부 보안관찰 대상이었던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씨가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 처분을 면제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검찰의 청구대로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을 면제하기로 의결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의결을 받아들여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대 의대 재학 시절 간첩으로 몰려 14년간 옥살이를 한 강 씨는 1999년 출소 이후 지난 19년 동안 보안관찰을 받아왔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광주지역 청년 노동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추모 행동에 나섰습니다. 청년 유니온 등 광주지역 청년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태안화력광주시민대책위는 광주 YMCA에 고 김용균 노동자 분향소를 설치하고 어제부터 매일 정오 시간대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라는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금남로에서 추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노조가 연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전대병원의 미화와 주차, 경비와 콜센터 업무를 맡는 서비스직과 시설관리직들이 올해까지 정규직화가 어려워졌다는 판단 아래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국립대병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이라는 정부 방침에도 전남대병원은 시간만 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로 진입하는 국도에 여수 상징문을 건립하는 공사가 차량 통제 문제로 7달 동안이나 멈춰 있습니다. 여수시는 차량을 우회시키기 위해 임시 도로를 만들었지만 안정성 논란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고 공사는 다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추진되고 있는 여수 상징문 건립 공사 현장입니다. 마지막 작업인 상부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전면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여수시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간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지난 5월부터는 공사가 아예 중단됐습니다. 장기간 논의 끝에 양측은 전용도로 옆으로 임시 도로를 낸 뒤 차량을 우회시키기로 합의했고 이후 두 달에 걸쳐 공사를 마친 여수시는 지난 12일부터 우회도로를 운영한다며 공고까지 냈던 상황. 하지만 불과 사흘 뒤에 이를 번복했습니다. 우회도로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현 자동차 전용도로 한 차선의 폭은 3.5m, 반면 우회도로는 3.2m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진출입구의 굴곡이 심한 데다 갓길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차로폭이라든지 평면 선형도 이 정도는 이상으로 좀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이 상태로 개통할 경우 사고는 불법도 사고. 반면 여수시는 우회도로의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국토관리사무소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뒤늦게 안전성을 문제 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회 도로를 만드는 데 들어간 돈만 1억 2천만 원. 두 기관 모두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뒤 다시 운영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징문 건립에 들어가는 돈은 늘고 공사는 기약 없이 미뤄진 채 시민들의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수시모집 합격자 오류로 혼선을 빚은 조선대학교의 입학처장이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입학처장은 사과문을 내고 수시모집 실기전형 합격자 발표에 혼선을 초래해 교수와 직원, 학생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입시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입학설명회 등 중요한 행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는 지난 13일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78명의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발표해 혼선을 빚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10달 만에 또다시 시행한 희망퇴직에 생산직 근로자 3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주에 접수한 희망퇴직 절차에 광주와 곡성, 평택 공장의 근로자 35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월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해 30명가량이 회사를 떠났고 타이어 주문량 감소로 공장 세 곳에서 30일가량의 무급 휴무일이 지정됐습니다. 2018년은 크고 작은 경제 이슈들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지역 경제도 여러 영향을 받았었죠.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는 유독 광주 부동산의 집값이 많이 올랐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은 뭐 언론 많은 언론에서 보셨으니까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네. 학습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007년도 광주광역시 실거래가 지수 통계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2014년 15년을 기점으로 지금 광주가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 바로 그 이유가 순수 주거 관점으로 보던 어떤 이 부동산을 바라봤던 시각들이 그 이후부터 이제 부동산과 재테크라는 개념이 이제 결합이 됐는데요. 그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이제 화정동 힐스테이트 있었습니다. 네. 무수한 그 부동산 폭락설의 그 입소문의 근원지였는데 그런 상황이 연출이 안 되고 나서 광주 분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고 이게 심리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올해 특히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워낙 부족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상이 겹쳐지다 보니까는 올해 좀 이상적인 급등 현상이 이렇게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최근까지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광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예, 가격에 큰 영향은 사실은 미치지 못했는데요. 전체적인 심리 쪽으로는 좀 안정이 된 것 같고 수도권 규제 쪽만 이제 많이 잡은데 광주는 사실 제일 큰 타격이 맞는 게 금융 쪽하고 대출 쪽 지금 그 실제로 은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은행 문턱이 너무나도 높아졌습니다. 예. 말도 못합니다 지금. 네. 특히나 부동산 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예 신규로 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죄다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라서요. 아마 은행 가시면 직접 아마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금융 대출 쪽에서만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자, 우리 광주 분야나 전국적으로 나온 현상이죠. 실수요자, 무주택자분들한테 굉장한 혜택을 지금 받는 해인데요. 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하셨죠. 네,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광주만 놓고 잠깐 보면은 가격 상승 요인과 가격 하락 요인이 둘이서 충돌을 하는 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은 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좀 전월세 가격이 좀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는 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화두였잖아요. 이거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가장 큰 화두죠. 화두인데요. 네. 사실 이 사실 하나로만 보면은 올해 지금 이제 7,530원입니다. 내년에 이제 내년도 또 올라가는데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부가요. 그래서 네. 지금 오히려 이제 올리고 나서 많은 이제 그 기업 주체들이 시간당 노동 비용을 이제 따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의 최근 호남지방통계청 11월 통계를 보게 되면은 1년간 지금
그 약 7천여 명 정도의 자영업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18년 1월부터 지금까지요. 반대로 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무급 가족 종사자분들 네. 그런 대로 또 1천 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고용 통계를 이렇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통계상 고용률과 취업률 지표는 좋아졌는데 네. 내용을 뜯어보면은 정반대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주재한 경제 관련 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정책들의 비중이 확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들이 앞으로 속도가 조절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내년이 사실은 통상 집권 3년 차에 뭔가 이제 피부로 좀 와닿는 이런 효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정치적인 네. 효과도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고집만 피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내년에 우리가 경제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의 인구 대비 교통사고율과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 전라남도가 교통사고 줄이기 전담팀까지 만들어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사고로 도로 위에 서 있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중 추돌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불은 참사했습니다. 전남도가 교통사고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수년째 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만 건, 인구 10만 명당 510명으로 전국 평균 435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사망자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남에서는 하루 한 명꼴로 교통사고로 숨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망사고는 도로폭이 좁고 갓길이 없는 지방도로에 집중됐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5살 이상 노인층이었습니다. 운전문화도 뒤떨어져 전남의 교통법규 위반 가운데 속도 위반자가 60%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분야 지역안전지수가 4년 연속 5등급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사망률이 높은 것은 지역이 넓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운전자 그 과실로 이렇게 보고 과속에 의한 원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전남도가 종합적인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통안전 업무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또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올해보다 두 배 늘린 3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주요 과속 구간에 190대의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노인보호구역과 마을인접도로 주민보호구간을 새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농어촌도로 갓길을 정비하고 도심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사업을 목포시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교통사고를 재난, 재해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자세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장성 상무대 군 법당에 있는 이른바 전두환 범종 반환 문제가 올해도 해결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에 따르면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육군본부에서 군종 특별교구 부교구장인 남전스님을 면담하고 대체 범종 제작 방안을 제안했지만 남전스님은 범종이 성물이라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범종은 전두환 씨가 1981년 당시 상무대 무각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기증한 것이며 5월단체는 지난 2014년부터 반환을 요구 중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수영대회 현장에서 북한 선수단을 만나 내년 광주 수영대회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남북한이 공동선수단을 구성하고 북한의 응원단과 공연단이 광주에 온다면 화합과 통합의 감동 이야기들이 지구촌을 울리고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창작자와 지원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시아 컬처마켓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컬처 마켓은 창작자와 관련 기업, 지원기관 등이 모여 참여와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제작, 유통시키는 교류장터로 내일 창조적 파트너십을 결성합니다. 또 참여하는 창작자나 기업이 창작 콘텐츠를 선보이고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장성군이 충령산 편백숲을 향토 관광자원으로 육성합니다. 장성군에 따르면 충령산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브랜드 강화, 주민소득 증대, 관광자원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내년 3월 말 최종 보고서를 마련합니다. 장성군은 2016년부터 충령산 편백특구를 지정받아 축제, 체험, 관광 등을 결합한 농촌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암검진 대상자 중에서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암검진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상자는 남자 40세 이상, 여자 20세 이상 중 짝수년도 출생자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50% 이하인 사람은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담양 대담미술관에서는 전유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주먹밥 매직 디너쇼가 열립니다. 6시부터는 주먹밥을 나눠먹는 주민 화합의 시간이 마련되고요. 7시에는 방송인 전유성 씨의 진행으로 4명의 마술사가 출연하는 매직쇼가 펼쳐집니다. 독창적인 화풍을 구사해온 석현 박은용 선생의 전시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서양화를 공부했지만 비싼 수입재료 대신 먹과 종이로 전통정신을 이어가고자 했는데요. 오는 20일에는 박은용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는 특별 강연회도 마련됩니다. 한중일 뮤지션이 참여하는 갈라 콘서트 Wish You a Merry Christmas가 2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상하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인 리앙장이 지휘봉을 잡고 광주시향이 연주를 맡는데요. 캐롤 메들리와 비발디 피콜로 협주곡, 리로이 앤더슨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음악을 100분간 선사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광산구 운남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44만 8,700원, 호남 일자리 알선협동조합 조합원들이 20만 원, 장성군 장성읍 단광1위 마을 주민들이 12만 원, 단광 1,2에서 7만 원, 안평 1,2에서 5만 원, 성산 1,2에서 10만 원, 부흥리 마을 주민들이 11만 원, 성산 1,2에서 20만 원, 남부마을에서 10만 원, 성산 1,2에서 1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화순군 한천면 동가일구 동산마을에서 42만원, 산흥마을에서 14만 7천원, 수만3구에서 12만원, 만연1구에서 17만 6천원, 다지1구에서 16만 4천원, 나주시 봉황면 와우1구 주민들이 19만 9천원, 용전1구에서 19만 6천원, 덕곡2구에서 10만원, 욱곡1구에서 12만원, 죽석3구에서 11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